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세상에, 저 오랜만에 BMSG 얘기 한번 할게요. BMSG가 래퍼들로 구성된 뭔가 프로젝트 그룹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BMSG 파스라고 하는 그룹이 결성된 것 같아요. 와, 여기 라인업을 보니까 스카이하이, 너블코, 엘리드 쇼타, 에디보이, 레이코, 와, 이 다섯 명이 뭉쳤습니다. 사실 BMSG라는 레이블은 스카이하이를 비롯한 솔로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또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돌 그룹들의 래퍼들,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들, 래퍼로서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솔로 아티스트들에다가 수장인 스카이하이까지 아예 그룹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 이런 프로젝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한국에서는 이런 예시의 좋은 사례가 빅뱅의 래퍼들 유닛으로 활동했던 거였죠. GDN탑이라든가 이런 유닛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신선하게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전에 BMSG 파스의 민나 블링블링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BMSG라는 레이블을 보면 뭐 이미지 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죠. 뭐 다른 이미지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브라이트한 음악 많이 만들고 뭔가 이게 이미지가 되게 밝았어, 긍정적이고. 그래서 약간은 도프하고 다크한 하드한 힙합 음악을 만드는 게 조금은 낯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번에는 그냥 작정하고 빡센 거를 갖고 왔어요. 워낙 여기 굉장히 하드하게 뱉는 래퍼들이 여기 특히나 모여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현란한 플로우들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농구팀을 별명이 어벤져스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 다섯 명이 뭉친 그림이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 아, 이거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너무 멋있고 돈 많이 쓴 티가 난다는 거죠. 예, 어쨌든 BMSG 퍼스의 민나 블링블링을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저는 BMSG라는 레이블의 새로운 면을 보여줬다고 봐. 저 NPC 두드리는 퍼포먼스, 저 이런 거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섯 명의 참여한 래퍼들의 5인 5색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 근데 재밌죠? 이 레이블에 속한 래퍼들의 랩 스타일이 전부 다 제각각이야. 저 이 훅이 너무 좋았어. 훅을 누가 불렀죠? 에드이보인가? 엘리드 쇼타인가? 노블코인가? 좀 헷갈리는데 이 훅이 아드레날린, 도파민을 더 분출하게 도와주는 느낌? 사실 이거 뮤직비디오가 진짜 BMSG라는 제가 레이블에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다 많이 깨버린 뮤직비디오 같아. 자신들이 허슬하면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한다는 것을 가사로 잘 표현하고 있네요. 길라길라 진나 맨나 블링블링 하면서 이 하드하게 예를 들어서 뭐 6ix9ine처럼 뱉는다고 할까요? 아,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드네. 아, 지금 큐반 체인을
나무에다가 걸고 있는 거야? 아,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그런 가사인가 봐. 아.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내 인생의 청사진을 봤을 때 그런 표정을 팍 짓고 있어. 다들 뭔가 랩 스킬에 있어서 다들 되게 야수성을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 다 비스트같이 랩을 하네. 저 이 다섯 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예전에 YG에서 나왔던 에픽하이의 본헤이로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았어요. 본헤이로도 에픽하이 뿐만 아니라 이제 YG 소속 래퍼들이 또 대거 참여를 했고 송민호도 있고 그때 당시 B.I, 바비 게다가 뭐 한국 힙합에서 또 유명한 래퍼 버벌진트, 빈지노 이런 래퍼들이 막 다 참여해가지고 마치 그 라인업 자체가 드림팀 같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어벤져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BMSG에서 랩을 잘하는 멤버들 그리고 굉장히 힙합 성향이 강한 랩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국가대표팀 선발하는 느낌 마냥 이렇게 쫙 라인업을 시켜가지고 곡을 아예 만들어버렸어.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BMSG가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만큼 많이 봐왔지는 않지만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 이 레이블에서 만드는 힙합은 뭔가 좀 대체적으로 브라이트한 느낌들이 많다. 근데 이제 이런 곡들 들어보면 굉장히 이들이 다시 한번 힙합의 몰입을 할 때는 꽤나 진지하고 빡세게 간다는 것도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은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아이돌 래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팬들이 있고 투어를 다니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거를 자기네들도 느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자부심? 그리고 우리는 뭐 놀 시간이 없어 돈 버느라 바빠 뭐 시간이 없고 우리는 계속 달린다 막 약간 이런 내용들의 가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들의 자신감과 패기 같은 것도 느껴지게 하는 사실 아이돌 래퍼들의 가사의 유형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다들 어린 나이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분한 진짜 완전 칠하고 캄다운한 막 그런 바이브의 어떤 랩보다는 다들 하드코어하고 패기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굉장히 신선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씩 쌓여있던 편견? 아니면 편협적인 생각들이 이 영상 보니까 많이 깨지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